안녕하십니까. 영상경감독은 가수 여러분들과 MC, 공연 행사에 참여하시는 영상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그리고 연주하는 연주자, 여러분이 필요한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보 절차를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보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공연장 안전을 위한 센터 홈페이지에 가려면은 일단은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네이버는 다음 쪽에 상단에다가 타이핑을 이런 식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를 이렇게 타이핑 후에 이걸 클릭하시면은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홈페이지 주소가 열리면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공연장 안전위원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서 교육을, 사이버 교육을 받아야 그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 처음에 할 일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미리 이제 이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교육 수료증을 받은 상태고요.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안전교육에 들어가면은 온라인으로 교육 요걸 클릭하세요. 요 클릭하면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저는 미리 이제 교육 서류증을 받은 상태니까 저 정보가 이렇게 뜨죠. 요게 교육 다 끝나면 확인적 출력하면은 교육 서류증이 이제 그 바탕화면에 깔리면 그걸 가지고 복사를 하든가 안 그러면 그걸 인쇄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공연장에서 요구할 때는 저처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저는 미리 받았을 때 스태프 및 작업자 편을 미리 저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받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여러분들께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지금 현재 공연 안전 넘버원 출연자 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게 여러분 가수나 MC나 뭐 연주한 분은 요 클릭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학습 중이라는 게 뜹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하면은 저는 아까 지게 이제 요걸 참고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와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요 1항의 걸 공연 안전 넘버원 안전 총괄 책임자 편에가 이렇게 받았는데 응시하는 걸 학습을 해가지고 요걸 100% 교육을 받은 상태고요. 2항에는 이제 이 참고로 보여드려서 33.3%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이 교육을 다 받았다 하면은 끝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설문조사에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정보 홈페이지 나오는 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 홈페이지 같으면 요것도 막 확인증 출력을 클릭하면은, 요런 교육 수료증이 뜹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복사를 하다든가 안 그러면 이제 외장하드에 저장을 한다든가 USB 담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갖고 계시다가 어디 행사에 출연할 때 담당 그 행사 직원이 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출연할 수 있다고 하면 요걸도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이건 많이 이제 한 몇 장씩 해가지고 꼭 행사에 공연 갈 때는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람에 참 많이 힘드시죠. 건강 유의하셔가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경감독 크리에이터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